그래서 문학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 문학 장르 일단 문학의 4대 장르 하면 시, 소설, 희곡, 수필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일단 다음과 같이 판서를 통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수필 네. 희곡 있고 소설 있다면 4대 장르에 대한 특징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출제 방향도 정확하게 꽤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는 뭘까? 시는 대체적으로 세계의 자화 과정이다. 세계의 자화. 세계 자화라는 것은 대상 세계를 주관적으로 인식한다는 얘기야. 근데 뭐 새가 지저귀는데 감정이입을 통해서 새가 운다고 얘기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이 기쁜 상황에서 새가 지적이는 것을 새가 노래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다분히 세계의 자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표현 방법은 주로 온율과 심상을 중시한다. 심상 중시. 자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시에 있어서는 시적 화자. 시적 화자, 다른 말로 서정적 자아라고 하죠. 시인의 허구적 대리인, 서정적 자아가 요구된다. 자, 그러면서 시인하고는 것은 주로 정서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정서 전달. 정서 전달을 강조한다는 점. 이런 것들은 시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수필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다면 수필은 자아의 세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일반화, 객관한다. 자의 세계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신이 가졌던 어떤 그 경험적인 사실 이런 특별한 경험적 사실을 일반화 또는 객관화하는 것이 바로 자의 세계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가 중시되느냐 주제와 제재가 중시된다. 주제 제재 중시. 자 그러면서 전달자가 누구냐 여기서의 전달자는 작가 자신이다. 작가 자신이 전달자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 세계와 주제와 제재 중심 전달자는 작가 자신이라는 점. 자 그러면서 사상 전달을 강조한다. 사상 전달 강조한다. 자, 일단은 그 비교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희곡 같은 경우는 자아와 세계와의 갈등. 자아와의 세계와의 갈등을 다루면서 주로 희곡은 대사와 행동 중심 문학. 대사와 행동 중심 문학이다. 자, 그러면서 희곡은 서술자가 없죠. 등장하는 배우 인물에 의해서 사건이 전개되기 때문에 서술자가 없다. 자, 그러면서 희곡에 있어서는 현재 시절 중시한다. 다른 말로 현재화된 인생 표현. 좀 비틀어졌죠, 이렇게. 현재화된 인생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겠고, 소설과 관련돼서는 또 역시 소설은 자아와 세계의 갈등을 다룬다. 자아와 세계의 갈등. 자 그러면서 소설은 서술과 묘사 중심, 서술과 묘사 중심 문학이다. 서술자가 있다는 점, 자 그러면서 과거 시절 중시한다. 현재 일어난 사건도 과거화시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서술이죠. 그래서 자아와 세계가 갈등을 다룬다. 서술과 묘사 중심. 서술자가 있다, 과거 시제 중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것들이 각각 4대 장르에 대한 비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시와 수필의 공통점 뭘까? 시와 수필의 공통점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고백적이다. 라고 하는 공통점이거든요. 자기 고백적. 시도 자기 고백적이고 수필도 자기 고백적. 그러면 이때 자기라는 것에 대해서 나눠주는데 자기가 있다. 이때 자기는, 저도 시에서 자기는 시인의 허구적 대리인,
시인의 학우적 대리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입대의 자기, 수필의 자기는 작가 자신이다. 이와 같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필과 소설의 공통점 뭘까? 공통점은 둘 다 이야기 형태를 갖고 있다는 점. 이야기 형태라는 점. 자, 이렇게 이야기 형태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중요할 것은, 수필은 비갈등 중심 문학이다. 수필은 비갈등 중심이라면 소설은 갈등 중심 문학이다. 이 차이점이 있죠. 갈등 중심, 비갈등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희욱과 소설의 공통점. 자, 희욱의 소설 공통점 뭘까요? 둘 다 이제 이것이 갈등 중심의 문학이라는 점. 자, 그리고 또한 줄거리 중심 문학이라는 점. 줄거리 중심의 문학이다. 이게 공통점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복잡한 구성 단계를 갖는다. 복잡한 구성 단계를 갖는다. 이렇게 해서 갈등 중심 문학, 줄거리 중심 문학, 복잡한 구성 단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여기 있을 텐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소설의 구성 단계입니다. 소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성 단계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희곡의 구성 단계. 이거, 그래서 절정의 발단, 다음에 상승, 정점, 이게 하강, 마지막에 대단원이죠. 따라서 이렇게 소설과 희곡은 구성 단계가 복잡하죠. 그러나 전개 과정은 당연해요. 복잡한 구성 단계를 지니지만 소설은 발단적인 위기, 절정, 결말 가운데 특히 어디 부분에? 절정 전에 위기라는 것을 통해서 반전이 있다. 반전, 위기를 통해서 반전하고 희곡 같은 경우는 첨예한 인물들의 대립관계를 통해서 갈등의 정점이 빨리 올라가죠. 대신에 뒷부분에다가 하강, 이 하강 부분이 대단원이다. 즉, 하강이 대단원이 아니라 반전이다. 그래서 이 하강 부분을 뒤쪽,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뒤쪽에다 반전을 두고, 다음에 결국 우리가 소설 같은 경우는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번에 반전을 준다는 점. 이런 점이 전개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에 복식시험 가운데 희곡과 소설은 복잡한 구성 단계와 그 전개 과정이 같다면 틀려요? 복잡한 구성 단계가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 있지만 전개 과정은 다르다라고 해야 맞다는 점도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상당히 또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희와 희곡의 공통점 뭘까? 이거는 언어 사용이죠. 언어 사용에 있어서 압축성을 갖는다는 점, 압축적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 자, 우리가 희곡을 통해서도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무대 위에 올려진 인물에 있어서 그런 어떤 언어, 압축적인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바로 시나 언어나, 즉 시의 언어나 희곡의 언어가 유사점을 갖고 있다. 이것이 문학 4대 장르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된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좀 더 이제 확대해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시 파트랄지, 그다음에 수필 파트, 그다음에 소설 파트가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 시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라고 얘기하는데 시에 있어서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될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해둔다면 시에 있어서 출제 경향은 일단 첫 번째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다음 같은 내용이 되겠죠? 시에 있어서 그런 어떤 시의 표현상 특징이 나온다든가, 두 번째는 뭐냐, 서정적 자아에 있어서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서정적 자아에 태도를 묻는다든지, 서정적 자아에 어조를 묻는다든지, 서정적 자아에 정서를 묻는 문제, 이것이 언급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이고,
세 번째와 관련해서는 시어의 함축적 의미. 시어의 함축적 의미. 앞서도 우리가 문학적 언어 가운데 대체적으로 산문보다는 운문에서 그 문학적 언어의 특징을 잘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이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이용의 문제가 더러 시험에 출제된다. 자, 일단 시의 출제 경향에서는 몇 가지 경우,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시의 표현사 특징 관련해서는 뭐가 나올까요? 일단 시의 표현사 특징. 자, 시의 표현사 특징 관련해서 나올 수 있겠죠. 대표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서정적 자의 태도나 어조나 정서, 서정적 자가 갖는 어떤 대응 방식 태도죠. 또한 그에 대한 서정적 자의 그 작품 속에 갖는 어떤 말톤, 말소리, 어조, 전체적인 어떤 그 감정의 분위기를 정서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냐? 주제를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정적 자의 태도나 어조, 정서를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는데,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뭘 한다? 표현상 특징을 갖다가 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주에 시에 주된 표현상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일단 비유라고 하는 거죠. 비유와 상징. 우리는 앞서 수사법에 대해서 언급했죠. 비유나 상징. 내가 나타나고자 하는 원관념을 보조관념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들 중에서는 이제 비유나 상징이 갔는데, 대체적으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유사성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비유라면, 유사성의 원리를 이용하지 않는 게 상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는 주로 이런 비유나 상징을 통해서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뭐가 있느냐. 이거 외에도 이제 우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사회비 진술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시적 허용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 감정이입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언어유희가 있다든가, 또 하나 얘기한다면 AAPA 이러한 기본적 질서가 있다든가, 반복을 통한 변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반복 플러스 반복, 그 다음에 변화, 반복, 이러한 형태를 갖는 것, 이러한 것들이 시의 주된 표현사 특징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재를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비유와 상징 외에도 이제 우리가 또 수화법에 더러 많이 나왔던 것이 이제 반어와 역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교재 475페이지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자, 표현상 특징. 자, 반어 있죠. 표현된 말과 속마음이 상반되인 걸 반나라고 했죠. 그래서 대체로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내용이 있죠. 나바위과 갔을 때 말없이 고이 보내드려온다. 보내고 싶지 않는 마음이죠. 근데 보낸다고 했으니까 속마음과 반대로 얘기하는 걸 반어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종의 아이러니. 그 다음에 역설. 자, 모순적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진실을 끌어내고자 하는 것을 역설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다음 같은 내용입니다. 아, 님은 갔지만 난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객관적 현실 속에서 님은 부재지만 주관적인 어떤 내 마음속의 인식으로서는 님은 있다라고 하는 항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역설을 들어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언어 유희, 말장난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은 너는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리로 나왔다 할 때 전혀 서방과 방위하는 관련이 없는데 서방 남방 이렇게 말장난하는 것, 이걸 언어 유희, 같은 표현적 기법을 찾는 문제가 더러 시험 문제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이 밖에 이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476페이지의 여섯 번째 사이비 진술에도 밑줄 짝 해놓으시면 되겠죠.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비과학적, 비합리적 진술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사회비 진술, 다른 말로 가진술이라고 해요. 거짓 진술, 사회비 진술이다, 또는 뭐라고 한다 같이 가진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같은 표현을 갖다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만, 혼자 가리라 강물을 흘러가면서 이 여름을 언덕으로 부채질, 어떻게 여름을 부채질로 해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비과학적, 비합리적 진술을 우리는 사회비 진술, 가진술이다. 이육사의 광야에서도 이런 대목 나오죠. 산맥이 바다를 연마하여 휘달리고, 산맥이 바다를 연마하여 휘달리고, 이런 표현도 역시 우리는 사회비 진술, 가진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시적 허용입니다. 시적 자유라고 하기도 하죠. 시적 허용이다, 시적 허용이다, 또는 시적 자유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때에 쓰는 거죠? 그렇죠. 비문법적인 표현을 통해서 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시적 허용이다, 시적 자유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면,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날을 알으십니까? 할 때 알으십니까? 원래
C 앞에 영혼의 어간 리을 받침은 탈락하죠. 그래서 아십니까? 영혼의 어간 리을 받침을 끝난 말에는 매개의 몸을 쓰지 않으니까 아십니까 해야 되는데 알으십니까? 이런 비문법적 표현도 역시 시적 허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내 여기 가난한 눈에 슬프려 할 때 내라는 말 1인칭이죠. 그런데 거기에 명령형 청형을 갖다 쓰게 되면 안 되죠. 1인칭에는 명령형과 청형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여기 가난한 노래실 갖다가 뿌리자 그래야지 뿌려라면 잘못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시적 허용, 시적 자유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정이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적 대상에 대해서 시적 자아의 정서가 옮겨져 그러하다고 느끼는 시적 감정을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주로 대체적으로 의인법으로 나타난 것이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시에 있어서 시적 화자의 감정이 외부로 확대된다. 외부로 확대된다. 그런데 내 아이의 감정을 시적 화자의 감정을 외부로 확대해서 대상에 이입시키는 거죠. 보통 사람 아닌 것에 사람의 또 속성을 갖다 부여하는 사람의 감정을 부여하는 것이 감정이입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죠. 고려설 가운데 청산별곡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우러라 우러라세요. 자군이로 우러라세요. 널라와 시름한 나도 자군이로 운이노라. 새가 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초록빛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하물 보기 젖은 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정이입. 주로 감정이입은 의인법으로 나타난다는 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시의 표현상 특징이고요. 여기 하나 더 붙여 얘기한다면 AA, BA, 반복 반복 변화 반복을 주는 거. 그런데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래서 노세 반복 반복 변화 반복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AA, BA 질서 변형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전통시에서 상당히 많이 보이죠. 그런데 우리 김소리 진달래꽃도 이런 질서 변형의 AA, BA를 통해서 변화를 주고 있죠. 다다 서다 그렇죠? 말없이 보내오리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곳곳에 섣부이 지를받고 가시 없어서 물론 앞에 있었죠. 결국 연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시는 길에 뿌리오리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내오리다 뿌리오리다 가시 없어서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다. 그래서 다다서다 종결음 형태에 있어서 끝에를 다다서다로서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점 이것도 질서 변형의 모습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표현상 특징으로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덧붙여서 우리가 하나 더 설명한다면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이거 다 이제 뭐 지우고서 설명하도록 합시다. 자, 운율과 심상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표현사 특징 가운데 하나 더 덧붙여서 여기다가 써놓기 바랍니다. 운율과 심상. 시에서 하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게 운율이라고 하는 거. 운율은 반복을 통해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서 리듬과 관련되어 있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시는 음악성을 갖는다 볼 수 있겠죠. 음악성. 시가 음악성을 갖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운율성, 운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운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외형률도 있고 내절도 있지만 일단 가장 중시되는 것이 외형률이죠. 외형률. 외형률 가운데는 대표적인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음수율, 그 다음에 보율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체로 보게 되면 음수율은 뭐냐? 음수율이라는 것은 일정한 자수의 반복, 일정한 자수의 반복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음수율이다. 일정한 자수의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음수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는 어디에서 중시해야 되느냐? 주로 정형시에서 중시한다. 우리나라 대표인 정형시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다? 시조죠. 자, 그러면서 음수율에 있어서 대표적인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종류에는 그게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3, 4조랄지 4, 4조 또는 7, 5조 7, 5조 뭐 7, 5조도 우리가 분석하면 7을 3, 4로 나눌 수 있죠. 3, 4, 5조 또는 4, 3, 5조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체적인 시간은 주로 몇 음절과 몇 음절의 반복이 일반적이냐 3음절과 4음절의 반복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음보율이 있습니다. 음보율이라고 해서 뭘 음보율일까?
일단 음술상에 있어서의 그런 파격을 음보를 통해서 상당히 잡아둘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일정한 호흡적 단위를 말합니다. 일정한 호흡적 단위. 또 다른 말은 이것을 시간의 등장성, 같은 시간을 들여서 읽어주는 단위. 이것을 시간의 등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의 등장성. 시간의 등장성, 같을 등짜지. 시간의 등장성과 관련돼서 이해할 수 있겠다는 거죠. 주로 그래서 일음보, 주로 일음보 같은 경우는 이내지 오음절, 이내지 오음절을 하나의 음보로 삼는다는 것이고, 이러한 음보에 있어서 우리나라 종류를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종류 하면 위에다 쓸까요? 자, 여기는 뭐가 있느냐? 삼음보가 있고 주로 사음보가 있습니다. 삼음보는 서정민요 같은 데서 좀 많이 하죠. 서정민요 같은 데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삼음보죠. 서정민요.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삼음보에 서정민요가 있고, 그다음 고려소교, 고려소교랄지, 그다음 경기체가가 전반부가 주로 삼음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본조 아리랑 있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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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해서 세 번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맞이 노래.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이런 것들도 대체적으로 매듭부 형태, 삼음부 형태. 도라지 있죠. 도라지 도라지 배 도라지. 매듭부입니까? 삼음부 형태. 이런 것도 삼음부죠. 자, 그래서 이것은 대체적으로 뭐냐면 가창하게 적합하다. 삼음부는 가창하게 적합하다. 자, 삼음부는 이렇게 가창하게 적합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삼음부와 관련돼서 얘기한다면 주로 이거는 시조, 가사 또는 조술민요 등에 많이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음영하기, 음영하기, 읍조리는 데 적합하다. 읍조리는 데 음영하기에 적합하다. 음영하게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조를 보면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올리 없거만, 이렇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대체로 사음부 형태다. 자,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음술이 뭐냐 음보율이 뭐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음보율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활용하느냐, 전통 시가에서. 전통 시가에 중시한다. 그래서 음술에서는 파격일 수 있지만 음보상에 있어서는 이러한 유연성 때문에 이내지 칠음절을 하나의 음보로 보니까 그만큼 유연함이 있어서 파격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율에 대한 이야기, 시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 중에 외용률, 외용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음수율과 음보율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아울러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심상이다. 마음심자에다가 우리가 모습상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심상이라는 것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심상은 대체적으로 이것을 이미지라고 얘기하죠. 심상은 보통 이미지라고 얘기하게 된다. 자, 머릿속으로 또는 마음속으로 그려진 어떤 생각을 한다. 이미지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자,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 두면 여기에는 크게 다음 같은 것이 있죠. 단일감각적인 이미지가 있고, 교재 앞쪽에도 있습니다. 단일감각적인 이미지. 두 번째가 시험에 잘 나온 것이죠. 공감각적 이미지. 공감각적 이미지. 자, 이것들 나오죠? 단일감각적 이미지랄지, 공감각적 이미지. 세 번째가 언급이 된다면 복합감각적 이미지다. 자, 이것들이 나오죠. 단일감각적이면 우리가 오감각 기관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인식되는 것, 뭐 시각이다, 뭐 청각이다, 코 후각이다, 입 미각이다, 촉각이다, 이렇게 하는 걸 단일감각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건 뭐 간단한 거지 뭐. 예? 자, 붉은 노을이 떴다, 붉은 노을이 떴다 할 때 뭐 시각적 이미지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단일감각적 이미지고, 공감각적 이미지라는 것은 두 가지가 적용되는데, 하나는 감각의 부여, 하나는 감각의 전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공감각적 이미지로서 이해될 수 있겠다. 감각의 부여는 뭐냐면 다음 같은 내용이죠. 여기다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자, 푸른 소름이라는 게 있다.
푸른 소름. 자, 원래 그 소름이라는 것은 감정적 요인이죠. 감정적 요인을 갖다가 푸르다 시각화시켰죠. 감각화시켰다. 이것도 역시 넓은 의미에서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보통을 얘기할 때는 감각이 전이죠. 그런데 보면 이런 것들이죠. 붉은 울음이 있다. 하나에 꽃처럼 붉은 울음 울었다 해도 붉은 울음. 이때 여기서 본래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울음이죠. 울음은 청각적 이미지죠. 자, 이렇게 청각적 이미지를 북다 시각화시켰죠. 이것들을 우리 공간학적 이미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는 공간학적 이미지가 나오는데, 공간학적 이미지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의 경로, 시각이 청각화했는지 청각이 시각화했는지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여기에 따라 이제 복합관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이미지가 같이 병치돼서 나왔을 때를 복합관각적 이미지라고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거죠. 두 대상이 나오는데 하늘은 울고 땅은 검다. 자, 하늘은 울고 땅은 검다라고 할 때 하늘이 운다, 운다는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죠. 하늘이 운다, 청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땅은 검다, 무슨 이미지? 다 같이 시각적 이미지죠. 이렇게 해서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가 같이 어우러져 있다. 이것을 우리는 공감각적 이미지가 아닌 다 같이 복합감각적 이미지.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공감각적 이미지와 복합감각적 이미지를 구분할 줄 아는가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된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첫 번째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시의 표현상 특징. 다음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서 알맞은 건 뭐냐, 이럴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분석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대부분 시의 표현상 특징은 뭐냐, 뭣뭣을 통해, 저 예의를 통해, 뭣뭣을 통해 뭣뭣을 갖다가 표현했다, 드러냈다, 나타냈다, 이런 말 나오죠. 나타내다 할 때 이 A를 통해 라고 하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 표현 기법이고 뭣뭣을 나타낸다 라고 할 때 이것이 표현 효과죠. 표현 효과.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 표현사 특징이 나오면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돼. 앞에는 맞는데, 즉 표현 기법은 맞는데 표현 효과가 틀린다든가, 표현 효과는 틀렸는데 표현 기법만 말로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맞았을 때 표현상 특징으로서 답이 요구된다라고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의 표현상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저도 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정적자의 그런 태도나 어조, 정서를 파악하는 문제. 자, 이건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주제와. 이것을 파악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이것을 파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적 자아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알아야 된다. 시적 자아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알아야 된다. 여기에 대한 대체적이죠. 대응 방식 속에서 나오는, 여기에 대응 방식 속에서 나오는, 거기에 따라서 뭐가 있다? 그렇죠. 태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정서가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어조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죠. 자, 가끔 우리가 집에 갔을 때에 결국 엄마 나왔어 그랬을 때 엄마가 상냥하게 오 우리 새끼 어서 와라 하라고 할 때와, 아무런 대답도 없을 때와, 알겠죠? 엄마 밥 주워 그랬을 때, 네가 차려 먹어 이거 했을 때와 어때요? 말소리만 들어도 그 분위기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생각한다면 말투에 대해서 그쪽에도 우리가 먹어 실제적으로 보면 작품 속에 먹어에 대해서 억양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오지 않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런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나 정서나 어조는 주로 뭘 통해서? 실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서 해야 된다. 대부분 시험 문제는 이 실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일 때, 부정적 상황일 때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부정적 상황일 때를 설정해서 나올 때가 많아요. 특히 이육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윤동주 같은 작품은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뭐 반성적 태도를 보이는가, 극복적 태도를 보이는가, 알겠죠?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가, 아니면 대체적으로 볼 때 절망적 태도를 보이는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실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이 많이 들 때가 많고, 물론 긍정적 상황도 될 수 있겠죠. 긍정적인 상황일 때는 대체적으로 뭘로 많이 나타나면 애찬적, 애찬한다든지 애찬적 태도 있죠. 이런 애찬적 태도를 할지 하면 안분 지속적 태도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상황일 때는 비판적, 저항적, 절망적, 알겠죠?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나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방식을 통해서 이런 태도, 정서, 어조를 갖다 파악하는 것들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대체로 태도도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정서도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어조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인 어조는 뭘 통해서 나타나는 종결 의미를 통해서, 주로 종결 의미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뭐 우리가 단전적 어조다, 또는 우리가 뭐 기원적 어쩌다,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다, 다 형태로 끝나면 단정적 어쩌고 말할 거예요. 뭐뭐 하소서 그러면 기원적 어쩌라고 많이 할 수 있겠고, 그죠? 뭐뭐 해라 그러면 명령적 어쩌죠. 예컨대 야 가버가 가버가 머리를 내어라 라고 했죠. 그럼 뭐여야 됐죠? 명령적 어쩌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것들을 말하면 우리가 어조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작품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파악하는 유형은 주로 태도나 어조나 정서를 갖다 얘기해야 된다. 함축적 의미는 그 단어가 갖는 의미니까요. 대체적인 함축적 의미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시에 있어서의 제목. 시에 있어서의 제목은 주로 중심 시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다 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다. 물론 이미지를 제시할 때 미출시 시어들의 이미지가 다른 것은 뭐냐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들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제를 갖다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가늠하는 문제거든요. 일단 워낙 수험생들이 수능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런 감각은 잘 살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과 관련돼서 일단 기본 상식으로 알아들 것은 이런 교재 477페이지 47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480페이지까지 아주 주된 그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제시해놨잖아요. 이것이 대체적으로 그 시어가 갖는 함축적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해서 외워둔다면 시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 작품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서 풀어보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소래 진달래꽃. 자,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배운 내용을. 자, 여러분들 교재 491페이지 있습니다. 자, 나비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려도 안 했죠. 일단 표현상 특징을 한번 보면 이 작품에 있어서의 음수율을 한번 보면 나비가 4, 역겨워 3, 가실 때 5, 말없이 고이 보내 3, 4, 드리오리다 5. 그래서 합치면 7호조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호조. 7호조라는 음술. 김소래 진달래꽃은 음술상. 일단 표현상의 특징을 본다면 다음 이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할 때 일단 음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음술은 7호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답다 가시길 필요도 할 때 두 번째 연애에서는 파결을 이루었죠. 영변의 약산에서 오사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3년을 가면 가시는 걸음걸음 7, 노인 그것을 5, 사뿐히 지리받고 7, 가시 없어서 5, 이렇게 해서 7호조가 다시 회복되죠. 따라서 이 작품에 있어서 음수는 7호조다. 그러나 중간에 오사조로서 뭘 이루고 있다는 점 파격이 있다라는 사실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을 음보율로 이야기했을 때 자, 이것을 음보율로 이야기하게 되면 자, 다소 규칙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보기 자, 묵조, 나보기가 톡, 역겨워 톡, 가실 때에는 삼보죠. 말없이 톡, 고이보대 톡, 드리오리다. 그래서 요 경우에 있어서는 삼보죠. 삼보 보면서 처음 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연까지 이거는 삼보로 규칙적입니다.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 작품의 표현사 특징은 음설상에서는 합격이 있지만 음보상에 있어서는 규칙적 배열이 있다. 혹시라도 시문지 가운데 김소래 진달래꽃을 실어놓은 상태에서 김소래 진달래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규칙적인 음술상의 배열을 볼 수 있다. OX, X죠. 규칙적으로 보이는 것은 뭐와 같이 음보상의 배열이 규칙적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렇게 삼음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이건 뭐예요? 주로 서정민요에 어울린다고 했잖아요. 서정민요에 어울리면서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을 위해서 이별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서정성이 짙죠. 그런 점에서 자기의 그 이별로부터 오는 슬픔 이것을 담아내기에 가장 알맞는 그런 어떤 음수율 즉 음보율은 뭐였을까 고민하는 끝에 음보 삼음보라는 형태를 통해서 서정성을 드러냈다. 그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았을까. 이런 점에서 아까 음보를 배웠던 거죠. 이런 표현적 기법과 관련돼서 다루더라. 만약에 이것에
김소리 진달래 꽃을 놓고는 김소리 진달래 꽃에 대한 표현사 특징이 아닌 건 뭐냐 할 때 사음부를 통한 이별의 정을 담고 있다. 틀리죠? 바로 아까 멋못을 통해라고 할 때 표현 기법과 표현적 효과는 다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보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작품에 있어서 일단 표현상 특징과 관련돼서 제시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뭐가 들어가면 질서 변형의 멋이 있다고 했죠. 질서 변형의 가운데 말없이 고의 보내드리오리다 때 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시게 뿌리오리다 때 또 다 나왔죠. 자, 세 번째 연을 보니까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꽃을 사뿐히 지리받고 가시 없어서 서 나왔죠. 그다음 마지막에 또 죽어도 안 잊는 물로 될 때 다 나왔죠. 따라서 이렇게 다다서다 해서 질서 변형의 멋이 있다는 사실도 역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요 연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이 작품의 수사법은 주로 반어법이 들어갔죠. 울고 싶은데 울지 않겠다고 얘기한다는가, 원망하고 싶은데 원망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당연히 반어법이죠. 그러면서 세상에 나를 버리고 간 사람에 대해서 꽃을 뿌려준다. 다분히 이것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또는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역설적인 것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반어법이랄지 역설법 또는 역설적 구조다, 또 역설적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왜 자기를 갖다가 역겹다, 정말 역겹다 라고까지 하면서까지 나를 버리고 가는데 그 사람에게 꽃을 뿌려줘 축복해주는 것은 다분히 역설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이것들이 이제 더러 시험 문제 출제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서정적 자의 어떤 태도나 어조, 정서와 관련돼서 얘기한다면 태도는 어떤 태도겠습니까? 여기에서 태도는 님을 위해서 원망하는 태도는 아니죠. 일단 시적 상황에 있어서의 태도이죠. 시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별의 상황이죠. 버림받는 상황, 이별 상황 또는 버림받는 상황, 버림받는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이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적 태도를 보인다. 땡이죠. 원망적 태도는 아니죠. 뭐예요? 오히려 축복해주고 있다는 거죠. 축복적 태도입니다. 원래 축복적 태도를 갖다 보이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해서 상당히 패러독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역설적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반어적인 어떤 측면도 들어있다. 이렇게 해주면 상대방이 좀 돌아올 것이라는 어떤 믿음의 확신이랄까요? 자, 이렇게 해서 태도는 축복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꽃이 축복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고전 시각 가운데 헌화가. 헌화가에서는 상당히 축복적인 그 측면도 있겠고요. 또는 우리가 산화공덕, 산화꽃을 뿌려서 그 덕을 찬양한다는 점에서 산화공덕이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가운데 향각 가운데 도설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김소리 진달래꽃과 연결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그 어조는 뭘까요? 어조는 어조와 관련해서 얘기했다면 말투죠. 말투 상당히 보면 뭔 말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 시적 화자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수소양단하지도 않죠.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살펴서 내가 유리한 것이 뭔가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않습니다. 아주 단정적으로 하죠. 나무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거의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다 형태. 그래서 상당 부분 단호한 단정적 어조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어조면에서. 자, 그것도 기억이 되겠고.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에서의 정서는 뭘까? 정서는 뭐요? 이별의 아픔과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슬픔의 정서는 분명히 있죠. 이별의 정한. 이별의 정한으로서 지금의 어떤 슬픔의 정서는 분명히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태도나, 그 다음에 뭐다 하지? 어조나 정서를 통해서 주제를 갖다가 제시해 본다면 이 작품은 결국 이별의 정한 또는 이별 속에서 갖는 님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 이것들이 이제 주제로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적 화자의 어떤 그 소위 태도나 어조나 정서를 파악함으로써 주제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파악한다면 시어의 함축적 의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 시어의 함축적 의미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의 제목이 중심 시어일 가능성이 많다고 했죠. 그때 진달래꽃, 그렇다면 진달래꽃의 중심 의미는 뭐냐? 그것은 바로 님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 단순한 진달래꽃이 아니라는 점, 이러한 것만 알고 있다면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죠. 이렇듯 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시의 표현상 특징, 서정적자의 태도나 어조, 정서,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갖다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 이것들이 나오니까요. 일단 시간 나는 대로 어떤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재 속에 나와 있는 작품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많은 작품을 갖다가 이해하는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어떤 방향으로 시험에 출제된 것을 아는 것, 고기를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까?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좋겠습니까?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겠죠. 이런 법을 통해서 자꾸 작품을 분석하고 이해한다고 한다면 시의 정복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걸로 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들도 쭉 한번 살펴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소설과 수필에 대한 얘기. 희곡은 뭐 시나리오는 거의 시험이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일단 소설 수필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문학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